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불행해질까? 그것을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불행해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적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다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마가다국의 수도는 왕사성인데 그곳에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림정사를 시주한 분이 바로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인데 이 빈비사라 왕은 불교 이야기에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이뿐 아니 왕비도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었어요. 특히 임금은 이 후계자를 잘 만들어 가지고 후계자에게 이제 자기가 힘이 없고 늙고 기력이 쇠퇴하면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늘 걱정을 하던 찰나에 이 아내 왕비는 위제라는 이름의 예쁜 부인이었는데 아기를 못 낳아드리니까 늘 왕에게 남편에게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자식이 안 생기니까 거기다가 후궁들이 아들 낳았다 하면 왕비는 조강지처이자 왕비인데 이게 이래 된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궁궐 안으로 유명한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수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 안에 되는 왕비가 유명한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그걸 들은 거예요. 자기 아니 왕비가 유명한 점술가를 유명한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아기를 언제 낳을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인 당신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직접 있는 데서 한번 물어보겠어. 그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보시오 했어요. 그래 빈비사라 왕이 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있는 점술가를 보면서 내 아내인 왕비와 내 사이에 언제 자식이 태어나겠소? 그리고 이왕 태어날 자식이면 딸보다는 대를 잇고 이 후계자가 될 왕자가 될 아들이었으면 더 좋겠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예언가가 지금 폐하의 아들 될 사람은 저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 될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물으니까 네 지금 히말라야 산 중에서 수행 중인데 97살의 수행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 4년 후면
그분이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면 그 인연법에 의해서 왕비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폐하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맞죠? 4년 후에 그 나이 많으신 수행자가 돌아가시면 이제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 하니까 너무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데 4년을 기다리라 하니까 졸감증이 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4년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졸감증이 나고. 그래서 밑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4년 후에 늙어 죽어가지고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태어날 거 늙어서 4년 동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빨리 인위적으로 죽여서 빨리 죽게 해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면 또 호강할 거 아니냐. 신하들한테 딱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자객을 시켜가지고 그 히말라야 설산으로 자객들 10명을 보낸 거예요. 그 자객들이 칼을 들고 검을 든 그 자객들이 깊은 히말라야 눈 오는 산을 헤매고 헤매고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히말라야 추운 설산에 90대 후반되는 수행자가 외로이 수행하고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객들이 그 나이든 수행자의 모습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분명히 왕은 죽이라 했는데 너무나 그 수행자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고 수행자의 모습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느껴졌어요. 죽일 수 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위험을 느끼고 만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도 이 낯선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는 직감을 가진 거예요. 칼을 들고 복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10명 정도 나타났으니 왜 그 수행자가 모르겠습니까? 수행자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대들이 나를 해치거나 나를 죽이면 나는 그대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다음 생이라도 그대들과 그대들의 후손들까지 씨를 말려버리겠소. 싹을 다 잘라버리겠소. 대를 끊기게 만들겠소. 왜 죽임을 당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객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수행자를 죽이냐면 아이고 그냥 97세 고생하지 말고 4년간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고 나서 임금의 아들을 태어나서 남은 여생 왕자로 호강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다음 생에 행복하게 태어나십시오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바로 왕비 위제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아사세라는 왕자인데 이 아사세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사세는 탐욕심으로 불러낸 왕자인 만큼 너무나 큰 문제들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원한과 원결로 태어난 아사세 왕자 그리고 빈비사라 왕의 탐욕심과 그리고 왕비 위제이의 욕심으로 태어난 이 왕자는 너무나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사세 왕이 왕위를 찬탄하고 즉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정권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빼들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게 했어요. 아버지 빈비사라 왕이 자격을 시켜서 그 전생의 아들인 그 수행자를 고통스럽게 죽인 과보로 탐욕을 불러일으킨 그 과보로 인해서 그 아버지 빈비사라 왕도 말년에는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왕과 왕비의 욕심과 탐욕의 과보가 바로 이 생에 들이닥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욕심의 끝은 정말 불행임을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탐욕의 끝은 바로 불행의 과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해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은 바로 삼독심 때문이다. 삼독심, 제가 선장입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욕심, 성냄,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숭이 말씀에 원하 속단 담진치 원하옵건대 하루빨리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야말로 삼재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불행을 일으키는 진정한 근본이 되는 거예요.